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동문학자 김누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주로 한국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한국 교육에 있어서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경쟁교육에서 연대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제는 생태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계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 민주주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의 질적 구도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깊이 있는 성찰과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이 민주주의를 교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한 사회의 성숙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걸 우리 자신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4.19 혁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그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이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에 제3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민주혁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민주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전환점을 이룬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이게 이렇게 대단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다지 깊게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군사독재 하에서의 그러한 민주혁명들, 이것을 저는 연속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87년에 60항쟁, 그리고 2016년에 있었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이 연속적인 네 번의 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와 연속적으로 싸워온 일종의 연속혁명의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 독재로부터 한국 사회를 민주주의로 전환시킨 그런 4.19 혁명이 있었고, 군사 독재 30년 동안 연속 혁명을 통해서 한국 사회는 또 군사 독재로부터 넘어서는 이러한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훌륭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상당히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실에서부터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아주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잘 길러내서 그 아이들이 강한 자, 존엄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진 아이들로서
성숙한 민주주의자, 민주시민이 되도록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게 뭐죠? 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요게 바로 2016년 12월 3일 날의 장면입니다. 저는 12월 3일 날을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이날 자체가 저는 대단히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시위 군중이 대체로 250만에서 더 많이 잡는 경우는 300만까지 잡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날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날 제가 가서 본 바로는 야 정말 한 300만이 모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쪽에 정동에서부터 저기 보신각 종이 있는 데까지 거의 꽉 찼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민주주의의 역사에 관한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봤지만 사실 단일 집회에서 3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인 집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마도 이 집회가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군중이 단일 집회에서 모인 그러한 집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역사적인 날이겠죠. 2016년 12월 3일 날 이 촛불 집회를 두고서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는 너무나 달리 이 촛불 집회가 갖는 의미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촛불 집회가 있고 나서 바로 한 일주일쯤 후에 독일의 디자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어떻게 보면 그 유럽 지역에서는 가장 수준이 높은 그러한 저널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칼럼이 실렸어요.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날이 다 올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 저희 세대는 이러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리라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내내 군사 독재자들의 그러한 치하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이런 군인들이 지배하는 시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젊은 세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감동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친구들과 당시에 모여서 뭐 술자리 같은 데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우리가 죽기 전에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날이 올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안 올 거야. 그런 날이 올 리가 없어. 이렇게까지 답할 정도로 우리는 암울한 시대를 보냈어요. 그러한 우리의 청년 시대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러한 칼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고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훌륭한 사회로 도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칼럼이 나왔겠어요? 당시에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그 얘기가 뭐겠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트럼프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아주 독특한 대통령이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그야말로 하나의 사고가 일어난 것이고요.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극우주의자가 결선 투표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까?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를 집약하고 있는 근대 민주주의의 원천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문건이죠. 다시 말하면 미국과 프랑스가 근대 민주주의의 어떤 발원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나라가 완전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게다가 2015년을 전후한 시기에 시리아 난민들이 막 유럽으로 몰려오면서 유럽 전체가 극우주의 파퓰리스트들에 의해서 막 정치 지형이
동요하고 동유럽 전체가 극우 정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지경이 되니까 어떤 말이 나왔겠어요? 아,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끝나는가? 민주주의는 이제 위기에 처하는가?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런 상황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맨 끝, 동쪽 끝, 그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광화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너무나 성숙한 민주주의 촛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유럽에서 볼 때 경이롭게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거의 300만 명이 모였는데도 일체의 폭력 행위가 없고 너무나 평화롭고 성숙한 그러한 집회를 펼쳤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서 유럽 사람들이 아, 이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그러한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한국 민주주의가 하나의 아시아 민주주의의 전범, 모델로서 늘 소환됩니다. 여러분 보셨죠? 홍콩에서, 대만에서, 최근에는 방콕에서, 태국 방콕에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 한국 민주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홍콩에서 놀라운 걸 아마 보셨죠? 홍콩에서 막 민주화 시위를 할 때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잖아요. 이무리한 행진곡을.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한국말로 그걸 불러요. 정말 놀랬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그러한 민주주의가 된 것이고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죠. 요 무렵에 이제 그 독일에서도 한국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례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독일의 일방송 ARD라고 하는데요. ARD라고 쓰는 이러한 국영 일방송 TV에서 몇 번 인터뷰 요청을 해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이 촛불 집회가 의미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오랜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4.19 혁명, 또 광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집회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빛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아, 내가 하는 말이 좀 모순되어 있구나 이런 것도 느꼈어요. 왜 그랬겠어요?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뭐예요? 4.19, 5.18, 60 촛불로 이어지는 이 전체의 과정이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위대하지 않은 게 낫죠. 차라리 그냥 4.19로 끝났으면 그 민주주의 상태가 갔을 거 아니에요.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졌다는 말이 모순적이라는 걸 제가 말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민주주의가 대단히 취약했다는 이야기죠. 4.19가 결국은 5.16에 의해서 짓밟혔고요. 그 다음에 5.18도 짓밟히게 되는 거죠. 1년의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 민주주의는 이렇게 취약하죠?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왜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끝없이 군사 독재의 야만으로 퇴행했는가?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묻고 이제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하다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막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지하철 타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갑자기 바뀌는 거죠.
집안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가부장적인 그러한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을 완전히 쥐잡듯이 들볶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교사가 되고, 혹은 회사에 가서는 갑질을 일삼는 그런 상사가 된다면 민주주의 어디서 하지요? 민주주의 어디서 해요? 다시 말하면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아주 결정적인 결함은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민주주의자가 되지 않는 한 결코 아주 견고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수 없다. 한국인들 하나하나가 다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어야만 더 이상 군사독재의 악몽에서 더 이상 우리가 헤매지 않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해하셨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은 다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죠. 잘 보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아나 항공 사무원들이 집회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촛불 집회와 무엇이 다르죠?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면 민주주의란 말을 만들어 봤어요. 아,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면 민주주의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대통령을 비판할 때는 가면 없이 이야기하지만 사장을 비판할 때는 가면을 써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뜻하는 게 뭐죠? 지금 한국 사회는 이제 광장에서 대통령은 비판할 수 있지만 내 일터에서 사장은 비판할 수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장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가 괴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성취했지만 태도로서의 민주주의, 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여전히 파시즘적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일상의 파시즘,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중요한 그러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던 그 무렵에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독일의 가장 중요한 현대 사상가가 있어요. 이 아도르노의 글을 읽다가 정말 한 대 그냥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그러한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뭐다? 뭐겠어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항상 독재자들, 군사 독재자들 이런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도르노는 완전히 관점을 뒤집은 거죠.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너라는 거예요. 너, 내 안에 있는 약한 자아.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 사회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명하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안 되는 이유를 이 말을 듣고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너무나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니까 민주주의 못하는 거예요.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이루어진 사회는 민주주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바로 이 약한 자아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강한 자아를 가진 자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목표도 바로 민주주의가 강한 사회가 되려면 그 구성원들의 자아를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맥락에서 한국 교육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게 이해가 돼요.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한국인들의 자아가 너무나 약해요. 왜 약할까요? 학교에서 들어가서 아이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아를 더 강하게 만들기는커녕 한국 교육 12년을 받고 나면 그나마 알량하게 있던 자아조차 짓뭉개지고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찌그러지고 12년 교육을 받고 나오면 정말로 너무나 약한 자아를 가진 인간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 좌절감, 무력감, 절망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육이냐고요. 다시 말하면 저는 한국 교육이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아이들을 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들로 키워내기는커녕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아조차 다 뭉개버리는 이러한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이들을 경쟁시키면서 그 안에서 1등만 존중받는 이러한 교실에서 어떻게 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겠어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자아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서 약한 자아로 왜곡되어 있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겠어요? 사회 안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 사회 속에서 그저 굴종하는 그러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도르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아주 성숙한 그런 강한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나와 있죠. 저는 아도르노의 저 말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부터 모든 아이들이 강한 자아를 갖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가서 너무나 놀랐어요. 독일 사람들 중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사회에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없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해요 사람들이. 그게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해를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교육이에요, 교육.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번 강연에서 아이들을 경쟁시키면 안 된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하는 게 독일 교육의 핵심 원리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경쟁시키지 않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저 아이와 다를 뿐이지 나는 저 아이보다 열등하다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비교하지를 않으니까 이해를 하셨죠? 이러다 보니까 독일 교육에서는 굉장히 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게 된 것이고요. 이들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한국 교육은 정반대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강한 자아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죠. 자, 그러면 강한 자아 어떻게 만들죠? 강한 자아 어떻게 만들어요?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프로이트의 이론이 가장 전형적으로 자아의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에고라고 하는 것은 슈퍼 에고와 리비도 사이에서 막 동요하는 존재다. 지금 프로이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이 자아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문제가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심리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독일에서는 바로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다 라고 하는 태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겠어요? 결국은 강한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교육을 왜 중시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에고라고 하는, 즉 자아라고 하는 것은 슈퍼에고가 뭐예요? 프로이트는 슈퍼에고를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 초자아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바로 사회적인 규범이나 윤리 이런 것들이 슈퍼에고라고 불렸어요. 프로이트 이론 안에서는. 그리고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충동, 본능 이런 것들이 리비도죠.
그런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리비도가 인식이 될 때, 즉 어떤 성적인 본능, 어떤 동물적인 본능 이런 것들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기가 언제겠어요? 사춘기 때가 되겠죠? 이제 한 인간이 사춘기를 겪는 이러한 시기에 최초로 리비도를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비도를 슈퍼에고, 사회적인 도덕, 윤리,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막 공격을 해요. 이것을 은폐하거나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은폐하거나 혹은 악마화해요. 악마화,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자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아가 뭘 갖게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악이라고 공격을 해대면 자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나쁜 놈인가 보다.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나쁜 게 있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즉, 죄의식을 갖게 된다. 죄의식. 다시 말하면 슈퍼에고가 계속 리비도를 공격하면 할수록 에고는 죄의식을 갖게 되고, 깊은 죄의식을 내면화할수록 에고는 약화된다는 거지. 즉, 약한 자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이렇게 해서 약한 자아를 가지게 된 사람은 권력 앞에서 굴종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권위주의 성격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약한 자아를 갖지 않게 하려면 바로 내 안에 있는 리비도를 악이라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리비도를 악이라고 공격함으로써 에고가 죄의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독일 성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리적인 방식으로 악마화하는 이러한 죄의식을 만드는 교육은 안 되고, 그러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인간의 생명에 관계되고 또 한 인간의 인권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 대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 성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약한 자아를 갖지 않도록 만들고 그 대신 강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성윤리를 갖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므로서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독일에서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류의 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강한 그런 자아를 길러주고 강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을 독일의 민주교육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위레름 라이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위레름 라이히. 이 말은 독일의 성교육에서 늘 인용되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을 도덕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불안하고 소심하고 복종적이고 권위를 두려워하는 아이, 세상 말로 얌전하고 말 잘 듣는 그러한 아이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인간의 저항 능력을 마비시키고 성적인 사유를 금지함으로써 사유 일반을 억압하고 비판 능력을 거세한다. 이 이야기, 여기서 지금 노란 글씨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독일에서 성교육을 강조하는, 중요시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유예요. 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적인 사유를 제일 먼저 금지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어떤 성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한다거나 하면 부모들이 야, 그런 건 생각하지 마. 왜 그런 질문을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이들은 최초로 금지라는 경험을 합니다. 금지. 아, 이 영역은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한 경험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적인 사유의 금지에 그치지 않고 사유 일반을 금지하게 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인간에게 비판 능력을 거세해버린다는 거죠.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바로 비레름 라이히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한국 교육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한국에서는 사실상 이런 류의 성교육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적인 금기 사항을 어려서부터 내면화하고 그것이 사유 일반에 대한 금기적인 사유가 아이들에게 하나의 습성으로 내면화되고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비판 능력을 거세하는 중요한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성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역시 이 정치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치교육에서는 독일 교육이 이 비판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독일 교육을 이야기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독일에서는 아이들에게 바로 이 비판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독일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반권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권위주의에 맞설 능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학생 사이에, 아이들과 교사 사이에, 아이들 사이에 일체의 권위적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권위주의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68혁명이 반권위주의 혁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68혁명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려면 무지하게 복잡했어요.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Sehr geehrter Herr Professor Dr. 누리 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엄청나게 복잡하죠? 한번 다 질문하려면. 아주 존경하옵는 교수이자 박사이신 김누리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벌써 그 호칭에서 얼마나 켜켜이 쌓여있는 권위주의가 느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68혁명 이후에는 어떻게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겠어요 여러분? 딱 한 단어로 불렀어요. 한 단어로. 그 긴 거를 다 빼고 뭐라고 불렀겠어요? 누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리. 교수와 학생 사이에 서로 이름을 부르는 관계로 바뀐 거예요. 어때요? 이거야말로 혁명이죠. 이거야말로 문화혁명이죠. 이것이 바로 68혁명 이후의 독일 사회였고요. 학교에서부터 반권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평등한, 대등한 관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이루어진 겁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시한 게 바로 저항권 교육입니다. 저항권 교육. 아이들에게 저항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권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례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수용할 수 없는 지배관계와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 능력, 저항기술에 대한 지식, 개혁적 혹은 혁명적 성격의 기획을 실현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하고 주어진 사회적 규범을 자유로이 당당하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규범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독일에서 저항권 교육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독일의 어린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기본적인 저항권을 말하자면 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저항하는 능력, 분노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권력의 억압에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억압하면 거기서 저항하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 불의를 봤을 때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능력을 배워본 적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외면하거나 기피하는 능력을 어떻게 보면 배우죠. 왜 그런데 관여하느냐? 절대 그런데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타인이 고통할 때 거기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능력, 저항하는 능력, 분노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이것을 왜 민주시민의 가장 중요한 3대 능력이라고 중요시했겠어요? 바로 이 세 가지 능력의 결여 때문에 히틀러 파시즘이 등장한 거예요. 당시에 독일 시민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저항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히틀러 파시즘을 저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렇게 높은 것이고요. 이러한 능력이 바로 독일이란 사회를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낸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태교육, 이 생태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독일의 3대 교육의 하나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성교육, 두 번째 정치교육, 세 번째가 생태교육입니다. 이 생태교육은 정말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그러한 교육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독일의 많은 아이들이 소비할 때 뭐 한다 그랬어요?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죠. 죄책감을 느낀다는 아이들이 80%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독일 대학생들의 3분의 1 이상이 실제로 소비 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콘줌 페어치히트란 말이 하나의 새로운 언어로 생겨날 정도로 소비 포기 운동이 활발합니다. 페어치히트란 말이 포기란 뜻이에요. 콘줌은 소비죠. 콘줌 페어치히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독일 대학생들이 정말로 소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의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요. 실제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독일 대학을 이제 가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독일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꼬질꼬질해요? 이런 말을 해요. 옷도 가장 싼 옷들, 가장 소박한 그러한 삶, 그러한 아주 자연스러운 삶을 가지는 거지 우리 학생들처럼, 우리 학생들은 이 소비자본주의에 완전히 포획돼 있습니다. 자기가 포획돼 있다는 것도 몰라요. 독일 아이들은 이 소비자본주의가 결국은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는 위험한 것이라는 이러한 문명사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주 소박하고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독일에서 나온 책 한 권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풍요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풍요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생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일 학생들이 보여주는 게 많이 있고요. 그중에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게 바로 플룩슈암이라는 겁니다. 플룩슈암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어요. 플룩이라는 게 플라이트, 비행이라는 뜻이고요. 슈암이라는 게 쉐임, 부끄러움이에요. 비행기 타는 데 대한 부끄러움이란 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연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아주 주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가능한 타선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수학여행을 가는 곳이 스페인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스페인으로 수학여행 가는 게 다 없어졌대요. 바로 비행기가 환경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난 뒤부터는 수학여행 일체 안 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동네 뒷산에 텐트를 쳐놓고 며칠 동안 거기서 지낸대요. 자기들끼리. 그것이 수학여행을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생태의식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지금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뜻하는 게 뭐예요? 성교육이야말로 자아교육이라고 그랬죠. 자아교육,
강한 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이야기는 성교육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교육은 타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게 좋은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게 정치교육이죠. 그 다음에 생태교육은 자연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독일의 3대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3대 교육을 사실상 한국에서는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 교육이 없어요. 학습만 있지. 지식을 달달 외우는 걸 교육이라고 해요. 정작 가장 중요한 자아와 타인과 자연과 맺어야 될 올바른 관계에 대한 교육,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육의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독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968년에 68혁명 직후에 있었던 70년대 독일의 교육혁명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성숙한 민주사회로 한국 사회가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가 민주주의의 산실, 민주주의자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산실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비민주적 관행을 익히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걸림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질문을 던질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이 교실이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실의 비민주적 혹은 반민주적 현실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 교육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이, 학생들은 정치적인 미숙아라고 생각을 해요. 또 교사들은 정치적인 금치산자예요. 교사들이 아무런 정치적인 활동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교사들은 정당에도 가입 못하고요. 정치활동을 금지시켜놨어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치적인 금치산자가 어떻게 민주주의자를 길러요? 자기 자신이 정치적인, 말하자면 금치산자인데 이러한 정치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자를 길러요?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지금 독일의 경우는 베를린에 있는 독일의 의회에 현재 약 700명의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700명의 국회의원 중에 교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1명이 앉아 있습니다. 81명. 독일 의회의 13%가 교사예요. 13%가. 너무 놀라운 일이죠. 교사가 교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회에서도 교사가 교수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게 바로 비례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례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직업군에 해당되는 비례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러한 의회가 어떤 의회예요? 좋은 의회죠. 그래서 독일의 의회의 경우에는 13%가 교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핀란드의 의회는 이거보다 더해요. 핀란드는 교사가 무려 20%나 앉아 있습니다. 의회. 우리 여의도에 지금 몇 명 앉아 있어요? 300명 앉아 있죠? 아시죠? 여의도에 우리 국회의원 300명 앉아 있어요. 그 중에 교사가 몇 명 앉아 있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한 명도 없어요. 교사가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정치활동 못하니까. 교사라고 하는 집단은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한 선진국일수록 더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떠맡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가장 대규모의 지식인 집단이 교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진 집단이 교사 집단이에요. 그리고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는 집단이죠. 이게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교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감, 정치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사를 일체의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교사가 아무런 사회적 영향력도 정치적 영향력도 못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에요. 교사들의 그러한 정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녹색당이에요. 녹색당. 오늘날 우리가 보는 특히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이 어디입니까? 바로 녹색당이에요. 지금 유럽에서는 녹색당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번 프랑스 주의회 선거에서도 녹색당이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고 재작년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녹색당이 무려 전체 의석에서 2위를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예, 아마 지난번 대선 저 총선에서 0.1%도 못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한국 사회가 이런 문명사적인 지적인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거기엔 교사들이 일체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녹색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사적 정당을 만든 것이 교사들이라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1970년에 독일의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녹색당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70년에 녹색당을 만들고 80년대 초에 의회에 진입하고 독일에선 90년대에 녹색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집권을.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8년 동안 집권을 해요. 이 과정에서 독일을 완전히 녹색 생태국가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교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요 예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 이건 내가 지키겠다 이거예요. 내가 나서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교사들이 녹색당을 만들어낸 주축이 됐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교사들을 정치활동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국의 교실은 한편에서는 학생들은 정치적인 미숙하고 교사들은 정치적인 금치산자로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을 하죠? 이것이 한국 사회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사회가 앞으로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교가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그러한 공간으로 우리가 학교를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교실에서의 민주주의, 학교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묘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묘판이라는 표현을 써요. 교실에서 민주주의자를 잘, 민주주의자의 묘목을 잘 길러서 교실은 그런 묘판이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수많은 나무들로 자라서 한국 사회 전체가 민주주의의 숲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훌륭한 그러한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날이 이제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결국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긴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국 민주주의가 정말로 온전한 민주주의로 또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그러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사회다. 예,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제 강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누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